안녕하세요.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화분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토요일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밖에 날씨는 어둑어둑해지는데 오늘 뭐를 했는지 정말 시간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택배도 다 싸지도 못했는데 어제 그 정수합은 만족하셨습니까? 굉장했죠? 자, 오늘은 여기 언합은 시즌에 맞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돌아오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그런 캐릭터로다가 준비했으니까 자, 오늘은 요 아이들 가지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언합은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그런 아이들 그림입니다. 그림이면서 조각으로 붙인 것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 살짝 타원이에요. 자, 9 나오죠? 여기는 7.5 나옵니다. 자, 높이는 7 나와요. 자, 여기 얼마게요? 이게 28,000원입니다. 28,000원. 색상은 노란 색깔 그리고 검정, 흰색, 분홍 색깔 이렇게 있는데 노란 색깔은 그림도 다 달라요. 자, 이 아이는 로돌프 사슴인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뿔 달린 거 보니까 사슴 같기도 하고요. 여긴 또 그림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자, 여기도 요 그림 있죠. 와우. 자, 여기 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예쁘죠? 상당히 예쁩니다. 여기 양발까지 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 색깔은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고요. 자, 그리고 검정 색깔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아이 하나 있죠? 예쁘죠?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검정 색깔 굉장히 핫하고 예뻐요.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좋으신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를 붙일 걸 그랬나요? 자. 요 아이 검정 색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검정 색깔이 있습니다. 노란 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위아래로 선택해 주면 되겠는데 검정 색깔은 세 가지라서 이렇게 비춰 드리고요. 자, 흰 색깔도 완전 하얀 색깔 아니고 한층 다운된 색깔이라 굉장히 색상이 고급져요. 그리고 요 아이는 또 너무 예쁘다요. 그쵸? 자, 요렇게 흰 색깔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아, 요 분홍 색깔을 이렇게 올려야 되겠구나. 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올릴게요. 자, 이렇게 분홍 색깔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 이렇게 가도 되고요. 어느 걸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색상은 맞춰 가시면 되겠어요. 자, 요 아이 가격은 모두 다 같아요. 게다가 28,000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그런 화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눈썰매 타는 것도 있고 눈사람 여기였구나.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선물 보따리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내경 지어드립니다. 8.5 나와요. 자, 높이는 11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무슨 색깔일까요? 이 바렌청보다 살짝 진한 색깔입니다. 사슴이 이렇게 눈썰매 끄는, 아우, 너무 예쁘다요. 그쵸? 너무 예쁩니다. 자, 이 아이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흰 색깔입니다. 흰 색상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보따리 메고 있는 거. 둘. 이 아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셋. 전체적인 색상은 꽃주황 색깔입니다. 꽃 분홍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넷. 전체적인 색깔 노란 색깔의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세트가 하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가 하면 예쁠 것 같고요. 이렇게 세트가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 가격은 개당 4만 원짜리예요. 자, 4만 원짜리. 요런 거는 시즌에 나오는 요런 아이들은 요때 구매를 못 하시면 이제 내년에나 나오는 거니까 시즌에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드리면 참 예쁠 듯 합니다. 자, 요 아이 가격은 개당 4만 원짜리예요. 자, 요번 아이도 같은 아이들이에요.
앞에 보여드린 아이하고 같은 아이인데, 요 아이만 입구가 요 아이들은 안으로 오머라 들었잖아요. 여기는 전이 전이시 만들어 놔서 사이즈는 조금 더 큽니다. 자, 내경. 아, 내경은 거의 9.8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아까 7.8인가? 아, 요 아이도 거의 9 나오네요. 아까 8.5 나온 것 같았어요. 자, 높이는 같습니다. 11. 그런데 가격도 같아요. 정말 예뻐요. 자, 요 아이는 눈사람입니다. 눈사람. 자, 요 아이는 전체적인 색상은 그린 색깔입니다. 자, 요 아이 흰 색깔 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는 흰 색깔에 풍경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요 아이 노란 색깔 아주 예쁩니다. 전체적인 색깔 노란 색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요 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개당 4만원짜리. 자,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색상 적으시면 되겠고요. 요런 아이들의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도 참 예쁠 것 같고, 창 중품 정도, 중품 소품에서 중품 정도 넘어가는 아이들 심으면은 참 예쁠 듯 합니다. 자, 요번 아이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요 아이는 제가 장미분도 많이 보여드렸고, 그리고 해바라기 분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요번에는 요 시즌에 맞게 이렇게 또 예쁜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자, 9.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0 나와요. 자, 요 아이는 제가 스티커 번호 붙여놨습니다. 자, 29번, 28번 이렇게 예쁘죠. 28번입니다 29번입니다 30번 예쁘죠. 상당히 예뻐요. 31번, 32번. 자, 요런 거는, 요런 모양은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이렇게 트리에 올라 앉아 있는 그런 아이죠. 자, 32번, 33번. 귀여워요. 그리고 34번. 똑같아요. 32번하고 34번 똑같습니다. 35번입니다. 전체적인 색상은 그레이 색깔입니다. 36번. 이렇게 또 예쁘게. 36번 그리고 37번도 여기에 30번하고 같은 아이입니다. 살짝 모양은 달라요. 37번, 38번입니다. 이런 검정 색깔 했다가는 뭐든지 심어도 다 잘 어울려요. 굉장히 예뻐요. 39번도 전체적인 색깔은 그레이 색깔입니다. 그리고 40번 또 있네요. 28번하고 40번하고 색깔만 다르고 또 약간 이렇게 좀 또 혼동을 드리려나? 이렇게도 예쁘죠? 이렇게도 예쁩니다. 이 아이는 28번, 리본 색깔은 노란 건 28번, 그리고 리본이 주황 색깔은 40번, 그 다음에 41번, 전체적인 색상은 빨간 색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42번입니다. 예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15개. 15개가 이렇게 나란히 스티커 번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 묶지 않았어요.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신발 모양 같기도 하고 나룻배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요런 아이들한테는 입꼬지하기도 아주 좋고 립토스 심으면 정말 예쁠 듯 해요. 제가 몇 개월 전인가 이 아이 몇 개 갖다가 뭐 올려드린 적 있는데 그때도 인기는 좋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예쁜 색깔이 예쁘고 코사지도 예쁘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내경 재어드릴게요. 내경 30 나옵니다. 자, 보시면 30 나와요. 30이면 기릅니다. 30cm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가로는 8.5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 9 나옵니다. 9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아이들한테 궁뎅이들 예쁜 아이들 심어주면 되게 예쁠 것 같고, 여기에 도라나 여기다가 놓으시던가 가운데 놓으시던가 해서 이렇게 해서 립도스를 좀 예쁘게 멋지게 심어도 상당히 예쁠 듯 합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2,000원이에요. 자, 색상을 보시면 요 아이는 그린 색깔에 가깝고요. 요 아이도 그거 맞습니다. 올리브 그린 같아요.
자, 이 아이는 검정 색깔입니다. 검정 색깔이 이 아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코사지도 예쁘고요. 자, 요렇게 있으니까 좋으신 색상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검정 색깔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여기 그린 색깔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을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개당 22,000원짜리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집분이에요. 집분 개당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보시니까 11.5,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색상은 몇 가지 색깔? 둘, 넷, 여섯, 일곱 가지 색상 이렇게 있습니다. 일곱 가지 색상 있는데 여기서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가 있잖아요. 은근히 예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색상입니다. 자, 요 아이 제가 추가를 하나 더 했어요. 자, 보시면 보라색깔, 노란색깔, 주황색깔, 검정색깔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색깔, 파란, 하늘색깔, 요 아이는 그린색깔입니다. 자,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2,000원짜리. 색상은 7가지. 7가지 색상이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홍주분 45,000원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주분 굉장히 인기가 핫한 아이죠. 가격대와 상관없이 홍주분은 정말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볍죠. 사이즈 좋죠. 색상 예쁘죠. 코사지 예쁘죠. 어머, 다 갖췄네. 다 갖췄네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내경 재어드리면 19 나옵니다. 19. 자, 높이는 16 나와요. 16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가 첫 번째 세트 요 그린 색깔은 항상 보시면 요만큼은 그린 색깔에 무광이에요. 근데 뒤에를 보면 이렇게 살짝 유광도 무광도 아닌 그런 색깔. 코사지는 또 이렇게 예뻐요. 자, 요 아이가 그린 색깔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보라 색깔. 코사지 정말 예쁘죠.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보라 색깔은 3만원짜리부터 9만원짜리까지 다 무광이에요. 그리는. 일단 보라 색깔은 다 이렇게 무광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요 아이 보라 색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요 빨간 색깔이 굉장히 핫하죠. 요 빨간 색깔은 정말이지 없어서 그런 아이였습니다. 요 아이 빨간 색깔. 그 다음, 요 아이는 앞에는 브라운 색깔이죠. 브라운인데 뒤에를 보시면 살짝 오트밀하고 살짝 노란 색깔이 섞여있는, 그래도 오트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정말 세련된, 정말이지, 이렇게 해놓을게요. 정말이지 세련된 색깔입니다. 브라운. 그 다음에 요 아이 이렇게 예뻐요. 자, 요 아이는 전체적으로 색상 이렇고요. 앞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포개 놓을게요. 자, 여기서 그냥 색상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색깔, 보라 색깔, 빨간 색깔, 그리고 여기 브라운, 빨간색 위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걸 하실 것 같으면 보라색 위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들은 가격은 개당 모두 다 45,000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도 홍주분입니다. 홍주분 요 아이들은 9만원짜리. 코사지가 똑같죠. 제가 코사지 같은 아이끼리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요. 이렇게 척 걸쳐놓고 볼게요. 25.5, 25 나옵니다. 25. 이 아이도 이렇게 보니까 25가 나오죠.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를 보시면 24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예요. 언니아분들 이 9만원짜리 정말 좋아하셨어요. 정말이지 요 아이 시집 많이 보낸 것 중 하나가, 그래도 요 9만원짜리 제가 시집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자, 요 아이는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은 인기가 짱인 그런 아이죠. 요 아이 또한 색상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요거를 뭐 제가 코사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사진은 같은 아이로 제가 올리게 됐는데, 그렇다고 요 아이를 묶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으신 거, 빨간 색깔이든, 옆에 좌측이든, 아무거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9만원짜리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도앤도 트인분,
트윈분 이렇게 같은 색상끼리 한번 제가 올려봅니다. 자,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예요. 2만원짜리 사이즈 보실게요. 12 나옵니다. 높이는 10 이렇게 나와요. 자, 트윈분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푸른 계열 들어간 걸로 같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같은 아이들끼리 올렸다고 해서 묶은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개수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자, 이 아이는 제가 이 아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꽃병도, 그러니까 물 담고, 여기에 보면 물이 들어있거든요. 물을 담고 이렇게 꽃을 꽂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걸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걸어 놓으면 또 벽걸이로다가 액자로다가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정말 예뻐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국화가 한참이잖아요. 그래서 국화를 이렇게 한번 꽂아봤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아이가 11만원짜리예요. 자, 11만원짜리 이 아이 하시는 분께는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뻐요. 그냥 물 빼내고 벽에 걸어 놓으면 그냥 액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저렇게 있다 그러면 물 담아 놓고 꽃 꼽아 놓으세요. 그러면 바로 인테리어가 됩니다. 이 아이 11만원짜리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 어떠신가요? 좌측계 요번에 새로 온 거거든요. 우측 거는 요 하나 남아 있던 아이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10만원에 사실 온 거예요. 10만원에 팔라고 10만원에 온 건데, 제가 기존에 요 아이를 9만원씩 팔고 있었는데 요게 새로 왔다고 살짝 사이즈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깔끔하고 더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를 10만원에 팔았겠는데 그럴 수 없다, 제가 9만원에 그래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25.5가 나오고요. 이 아이는 24가 나와요. 자, 이 아이가. 그리고 이 아이가 훨씬 깔끔하고 더 예뻐요.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해서 왔습니다. 자, 이 아이 9만원짜리 맞아요. 9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아이는 요겁니다. 요건데 색깔은 더 앤틱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한 톤 다운돼서 이렇게 앤틱스러운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은 또 따로 있겠죠. 하지만 또 이렇게 깔끔한 아이들 좋아하시는 언니분은 틀림없이 따로 있을 거예요. 이 아이의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각자의 몸값은 9만원씩입니다. 자, 9만원씩 두 개 하시면, 두 개 이렇게 같이 가시는 분에게는 1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묶지는 않은 거예요. 묶지는 않은 겁니다. 각자의 몸값은 9만원, 두 개를 하시면은 1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홍주분. 요번 아이는 홍주분 35,000원짜리, 35,000원짜리가 어디에 더 있는 것 같은데 밖에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이들, 이렇게 컬러풀한 아이들 3개 한번 올려봅니다. 밖에 어두워서 화분을 못 찾아요. 그래서 영상을 미리 찍었어야 되는데, 아, 자, 자, 사이즈 보시니까 13.5. 그리고 높이는 14.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빨간 색깔이죠. 이 아이는 빨간 색깔. 이 아이는 파란 색깔. 파란 색깔, 보라 색깔. 이렇습니다. 자, 보라 색깔. 코사지도 상당히 예뻐요. 자, 이 아이들 각자의 몸값은 35,000원짜리. 홍주분 개당 35,000원짜리입니다. 요번 아이들은 피랍은 주름치마. 주름치마, 이 아이는 중짜입니다. 요 사이즈에다가 창심어도 굉장히 예쁘고요. 목대 있는 아이들 그냥 끝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 피라보는 같은 색상끼리 가는 것보다 이렇게 색깔을 섞어서 가야지만이 시너지 효과 확실하게 납니다. 같은 색상보다는 이렇게 섞어놔야 예쁘다는 얘기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겉에서 겉은 상당히 넓어요. 14가 나오는데 내경 10 나와요. 내경 10이면은 뭐든지 다 심을 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 높이를 보시면 12. 자, 이 아이는 라임 색깔입니다. 라임 색깔이라는 색이 있대요. 이 아이 라임 색깔인데 정말이지 참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스카이블루 색깔도 정말 예쁘고요. 자, 이 아이는 보라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레드,
빨간 색깔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다 주름치마예요. 주름치마인데, 이 아이 주름치마는 일자죠. 이 아이는 이렇게 또 캉캉, 캉캉, 이 아이가 캉캉이죠. 자, 이 아이는 또 여기 앞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아이 두 개는 캉캉이처럼 주름치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의 가격은 모두 같아요. 개당 55,000원. 55,000원입니다. 자, 좋으신 언니아분 색상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같은 아이들이에요. 주름치마. 주름치마인데, 앞에 보여드린 아이들 색상은 굉장히 화려했다면, 요번에 보여드린 아이들은 굉장히 진짠하죠. 상당히 진짠합니다. 사이즈는 같아요. 그래도 한번 재볼까요? 자, 14 나왔죠. 내경 10 나옵니다. 자, 10 나옵니다. 높이는 12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 색상은 모카입니다. 모카. 모카 골드, 모카 색깔. 요 아이는 그린 색깔. 그린 색깔인데, 치마는 일자 주름 치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라떼 색깔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옐라우. 그린 색깔, 아, 노란 색깔입니다. 자, 요 아이도 가격은 개당 55,000원짜리예요. 자, 요 아이도 요렇게 두 개가도 예쁘고, 요렇게 두 개가도 예쁘고, 정말 예뻐요. 자, 이 아이 가격은 개당 55,000원이니까 색상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3개 묶어서 8만원짜리죠. 자, 3개 묶어서 8만원짜리. 자, 좌측에 보시면은 다리가 굽으로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다리, 그냥 다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즈는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4.5, 이 아이는 14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높이 한번 보실게요. 높이 15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이렇게 구부려 되어 있고요. 굉장히 예뻐요. 자, 이 아이 하나 있죠. 두 번째는 코사지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자, 11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0. 자, 두 번째 있고요. 요 세 번째는 그냥 콩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 사이즈 대볼까요? 상당히 가벼워요. 그리고 예뻐요. 6.5,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3개 이렇게 해서 8만원 되시겠고요. 옆으로 와서 오른쪽은 장미입니다. 장미. 자, 이 아이 아까 이 아이 14 나오죠. 높이도 14. 이 아이는 11.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큰 아이하고 세트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도 콩본 뭐 사이즈 7 나옵니다. 6 나옵니다. 자, 요래요. 자, 요렇게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을 가셔도 되고 왼쪽을 가셔도 됩니다. 3개에 묶어서 8만원. 이 아이는 요렇게 3개 묶어서 8만원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작은 공방분 2개 있죠. 요 양이분 만원짜리 하나 있죠. 여기 선형분 하나 있죠. 요 언합은 두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드릴 거예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 여기 작은 공방분 사이즈는 8.5 그리고 높이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 두 개 있습니다. 언합은 25,000원짜리 두 개 있습니다. 8.5 높이는 8 이렇게 나와요. 자, 요렇게 두 개. 예쁜 아이 두 개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양이분 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자, 사이즈 8.5, 높이는 8. 자, 요렇게 하나 있고요. 자, 요 아이, 요렇게 예쁜 아이. 굉장히 예뻐요. 요 아이 12,000원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7.5, 7, 9. 요렇게 나와요. 자, 요렇게 하시면 전체 요렇게 둘, 넷, 여섯 개 하시면 86,000원인데 이 아이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딱 한 분이에요.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NI 화분인데요. NI 화분인데 제가 이 아이 항상 실크 같은 느낌이라 그랬죠.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실크 같은 느낌이고, 정말이지 어떻게 도자기에서 이런 느낌이 날까 싶을 정도로다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7 나오죠, 8 나오죠,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는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예요. 자, 2만원짜리 수국. 주황색 수국, 보라색 수국, 주황, 파랑, 수국.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이렇게 각 4개, 2만원짜리 4개 8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요거 18,000원짜리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요거 18,000원 붙어 있죠? 요거 요렇게 드릴 겁니다. 8만원에 요 하나이 따라갑니다. 자, 요 아이도 한 분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선화분인데요. 자, 여기 4개는 18,000원짜리, 3개는 13,000원짜리 요렇게 있어요. 자,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요 아이는 18,000원짜리에도 살짝 크죠. 요 아이하고 네, 요렇게 18,000원짜리 다 같은데 요 아이가 월등이는 아니지만 사이즈는 살짝 커요. 자,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 보시면 9.5, 요 아이는 8.5, 1cm가 크네요. 그렇지만 가격은 같습니다. 높이는 같아요. 높이는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18,000원짜리가 4개, 그리고 요 15,000원짜리가 3개.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8 나옵니다. 높이는 7 나와요. 자, 요 아이가 굉장히 예뻐요. 자, 요 아이가 15,000원짜리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몇 개입니까? 7개에 18,000원짜리 4개, 15,000원짜리 3개 하시면 합하면은 117,000원. 117,000원인데 7,000원 떼어내고 11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 분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 아이 목단이잖아요. 목단인데 조금 낮은 아이. 자, 요렇게 목단이 요렇게 빨간 목단 화사하니 정말 예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25가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밖에는 화분이 많은데 어두워서 화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요 아이들로다가 마지막 영상 담을 거예요. 자, 요 아이 가격은 원래 7만원짜리 맞습니다. 7만원짜리 맞는데 요 아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요 아이 가격에다 5만원씩 시집 보낼 겁니다. 자, 좋으신 언니아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조금씩은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네요. 요 아이가 얼마 나왔지? 요 아이 23 나오죠? 요 아이도 24. 조금씩은 달라요. 손작업이기 때문에. 자, 요 아이 3개 있으니까 좋으신 언니아분 3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7만원짜리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휴일이죠. 일요일이죠. 마지막까지 잘 푹 쉬시고 월요일 또 새 출발 하셔야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